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여수항의 여객선 운항이 높은 파도로 일부 통제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여수 연도, 여수 거문도 등 여수항 6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운당국은 거문도 항로의 경우 어제 대부분 귀경길에 올랐으며 나머지 섬 귀성객들은 내일 뱃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섬 귀경길과는 달리 전남 동부 주요 지방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에는 닷새간의 연휴로 귀경객이 분산되면서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임시 휴업을 했던 상가들도 연휴 마지막 날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남에서 하루 평균 26.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보름 동안 전남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426건, 하루 평균 26.6건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7%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도내 421개 가정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추석 연휴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경도입니다. 전남도지사가 추석 연휴 기간 복합해양관광단지가 개발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경도 해양관광개발은 전남 도민의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에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 6성급 호텔과 인공해변, 마리나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개발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관심 사항입니다. 최근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변경안이 산자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도지사 방문으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도심과 경도를 잇는 연륙교도 기재부 예비 타당성 절차가 남아있지만 산자부 심의를 통과해 국비 확보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여수 경도지구. 전남의 세계적인 복합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해 여수시가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들과 관담회를 갖고 화학, 폐기물 관련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악취 실태 조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화동마을 주민들은 농공단지 인근에 공장 허가가 나면서 악취 등의 문제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순천시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축산농가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개도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상수원 인근이나 공장 주변 하천에서도 순찰을 강화한다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적발된 업체들에게 시설물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군정의 조기 안정과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또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감사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군정의 모든 감사 기능을 군민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취약시기 복무와 보안 점검,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 등 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해 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제17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광야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7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빛과 꽃, 맛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관광객을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한 가을 농촌 여행코스 5선에 전남 구례와 고흥 등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구례 여행은 노고단을 시작으로 화염사와 사성암 등 섬진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 고흥은 능가사에서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생태농원 등을 도는 체험 위주의 여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농촌 여행코스 5선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으며 강원도 정선의 억새지와 대전 대청호, 울산의 간절곶 여행도 함께 꼽혔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관내 39세 이하 청년들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문제 해결과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접수해 지원비를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이뤄지며 선정된 의견별로 5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